지금 우정이 납치됐다. 그래? 그럼 구하주러 가자. 우정이 공주 구하기. 아니 잠깐만. 자, 돈을 계좌에 입금하라. 얼마? 한 5천만 원? 아니 1천만 원만. 어디로 보낼까? 지금 보낼까? 내가 가서 전달해 줄까?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미안해. 설날이니까 뭐 줄까? 미안해. 오늘은 시청자분한테 폭탄을 받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FPS 게임에서 총으로 쏘면은 터지는 계속 옆에 있는 그 있잖아 그 왜 저기 두지 저 위험한 걸 이러는 거 있잖아 1년 가스를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받은 지 1년 넘었는데 계속 갖고 있었어요 제가 헬륨 가스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헬륨 가스 먹고 죽는 거 아니야? 유통기한이 있다고? 아니 무슨 유통기한이 있어 그냥 이제 가스가 날아가고 그런 유통기한이겠지 가스가 상하는 게 어딨어요 자 그럼 이거를 한번 빨아보겠습니다 날아가요 진짜로? 풍선에 담아서 하는 거구나 큰일 날 뻔했네 직접 대고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압력 때문에 다침 진짜 깜짝 놀랐네 안 돼요 내려놓고 해라 다친다 제발 아니 물가스로 다쳐 사람이? 이 정도면 열릴 때 됐는데 그냥 풍선 잡으라고 풍선에 헬륨가스 넣은 사람 아, 별로 없을 거면서 하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네 진짜 어? 너 따뜻한 방구석에서 말이야 어? 너도 따뜻한 방구석이잖아 시원해 시원한 방구석이야 야 그거 땡 소리 나는 거 보니 안에 없다 키키키 그걸 마시라고 적겠냐? 선물해준 인친이 뜻을 알았으면 스스로 폭발하세요. 아! 이거 어디 버려요? 우정아, 헬륨 가스가 아니라 배틀벨로 잘못 가져온 거 아니야. 안에 흔들리는 거 없으면 빈건데. 안 되겠네. 놀릴 애 없나? 오늘 헤어진 사람. 스타트 동은 돌리는 거 반대 방향으로 돼 있을 수도 있음. 한 번만 더 확인하자.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여러분들 제 손에 헬륨가스가 있습니다 제가 헬륨가스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궁금하고 그리고 어린 적에 놀이공원 같은 데 갔을 때 헬륨 풍선 진짜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둥둥 떠있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했던 가스 중에 하나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어떻게 먹은 거야? 이걸 어떻게 먹어요? 유튜브 풍선 키울 줄 몰라서 오늘 어? 아 잠깐만 아 공기를 어 잠깐만요 아 이게 뭐야 어 진짜 개신기하네 어 어떻게 무슨 원리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최대한 원래대로 말을 하고 싶게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해도 목소리가 좀 다르다 해야 되나? 마시기가 근데 쉽지 아씨 이거 뭐야 아 그것이 알고 싶다 됐잖아 헬륨 마시고 두성 쓰면 원래 소리 나요 두성을 어떻게 써요? 두성을 쓰면은 이게 두성이구나 이걸로 그냥 아 미친 이건 또 뭐야 10년 된 범죄자의 목격자 목소리 된대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심해지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범죄자였는데 이제야 드러나네 안녕 나는 우정이야 헬륨가스 먹고 요렇게 됐지 전화해야겠다 여보세요? 제가 길 가다가 핸드폰 주웠는데요 싸지마 뭐야 아니 제가 길 가다가 핸드폰 주웠어요 이거 어디 놔둬야 돼요? 어딘데요? 지금 그냥 어디에는 네 집이겠지 아니요 편의점인데요 주웠어요 그 핸드폰을요 근데 이거 어디 놔둬야 되나 모르겠어서요 변조 잘했다 아니 변조 아니에요 이거 종로 4가인데 종로 4가 편의점이요 어떻게 주셨어요? 잠시만요 헬륨 좀 마셔야 돼서 진짜인 줄 알았잖아 네? 갑자기 진짜인 줄 알았잖아 아니요 진짜긴 진짜예요 지금 너 일 아니야? 일하는 중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종로 4가에서 핸드폰 주었는데 저는 그냥 길가에다가 헬륨 풍선 마시고 있던 사람인 거고 핸드폰을 주운 거는 다른 일이에요 네 독립적으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독립시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어디로 맡겨놓을까요? 아니 그냥 거기 놔두시면 알아서
갈 거예요. 아 괜찮겠어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동생인데 니라고 해서 동생 아닌 것 같아 보이겠지만 언니인데 언니 무금인 거예요. 경상도에서 언니 무금인가 봐. 새끼 장난치려다가 진짜 믿는 것 같아서 돈투란. 아 갑자기 개인정보 막 불어버릴까 봐. 한 번은 속아주 내 장하다 진짜. 여보세요? 아 길 가다가 핸드폰을 주웠거든요. 왜 반말을 하세요 근데? 아니 잠 잘 때 항상 와가지고 무슨 문제를 냈는데 퀴즈를 냈는데요. 잠 다 달아났는데 이러면 누구한테 보상해야 돼요? 너무 일찍 자면은 또 일찍 깨기 때문에 11시쯤에 다시 주무세요. 네 기분 나쁘지만 현명한 것 같네요. 알았어요. 역시 빅머니의 카페인 우정이. 안녕하세요. 네. 그 제가 네. 그 길 가다가 핸드폰 주웠는데요. 그래서 어디 맡기면 돼요? 그냥 그쪽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돼요. 아니요. 달려 언니 쉽지 않네. 안녕하세요. 제가 길거리에서 핸드폰 주웠는데 어디 놔둬야 되나 해가지고요. 아 핸드폰을 주우셨다고요? 아 그러면은 그거 그냥 언제나 두고 가세요. 에? 아 근데 이거 핸드폰을 언제나 두고 가도 되나요? 제 거 아닌데요 어차피. 어 다들 그냥 갖다 버리라고 하네. 우정이 이 정도로 되는 겁니까? 카톡방에 얘 해면 먹고 야랄한다고. 아무도 내 전화를 받아주지 않는데. 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화드리는데요. 제가 핸드폰을 주웠거든요. 지인분 맞으세요? 아 예. 어디서 주우셨죠? 종로사가요. 종로사가요? 아 예. 종로사가는 무슨 일로 거기 갔을까? 그런 거는 모르고 지인분 맞으세요? 네 뭐 일단 뭐 맞지 않을까요? 얼마나 친한데요? 글쎄요. 아 수치로 정해야 되나? 나 1에서 10까지 중에 지금 기록 중이라서요. 어느 정도 친한지 말씀해주세요. 아유 이거 뭐 다다 깬 전화로서 그렇게 유쾌하질 않네요. 너무 일찍 자시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빨리 말씀하시면 끊어드릴게요. 네 한 7점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얘는 왜 자고 있대. 아니 10시 반에 왜 자요? 스트리머한테 한참인 시간인데. 희영아 왜? 나 그냥 방송하고 있었는데 왜? 직원이 왜 말해 올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헬륨 보내주셔가지고 헬륨쇼 해봤는데요. 재밌었고요. 살면서 헬륨 가스를 처음 마셔봤는데 아 진짜 좀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한 번 더 깼거든요. 아 근데 님나 그 이상했죠? 핸드폰 줍는다는 거 이상했죠? 종로가 이상하다고요? 핸드폰 주운 게 낫다고요? 알겠어 알겠어. 우정이 납치했다고 할게. 여보세요? 지금 우정이 납치됐다. 나 말투만 들어도 너 누가 아는데? 아니 우정이 납치했다. 아 그래? 그럼 구하시러 가야지. 우정이 봉주고하기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자 돈을 계좌에 입금하라. 얼마? 한 5천만 원? 아니 천만 원만. 천만 원이 천만 원 많이야 너는? 천만 원을 입금하라. 어디로 보낼까 지금? 아니 내가 가서 선다니까?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아니, 미안해. 설날이니까 뭐 줄까? 미안해. 나 돈 10시에 벌었거든. 아 미안해. 나 헬륨까지도 좀 마셔봐가지고 신기해서. 야 상황을 혹시 좀 맛있게 못 받았나? 이걸로 인해서 내가 니를 못 보는 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았어? 어 너무 고마워. 재밌었어. 방송 중이야 혹시? 응 방송 중이야. 이제 할 일 해. 미안해 전화해서. 끝이야? 응. 근데 어떻게 1년에 한 번 전화하는데 그게? 재밌게 놀아. 나 진짜 전화 온 처음 봐가지고 니한테 충격 받았다 지금. 니가 튕쳐 나왔다 지금 집에서. 미안해. 다음에 다음엔 이러시 카메라 없이도 전화해 줄래? 어 이러시 걷게. 어 혹시 뭐 하는지 궁금해한다든지. 어. 계속 끊으려는 것 같아서 말 못하겠다 알겠다. 아니야 어. 오빠 놀라고. 응. 아 아니 진짜 니랑 전화하는 게 노는 건데. 아 아니야. 아 아니야 그게 또? 아니 배려. 혹시 볼 순 있어? 어. 다음 주에 뭐해? 다음 주? 술 끝나고 뭐해? 술 끝나고? 아 카톡할게 카톡 안 하잖아. 다음날 미안 방송 중이었어 이러잖아. 아 거짓말. 그러니까 카톡 좀 봐주라 진짜로. 아니 진짜 나 법을 가입한다. 알겠어 끊을게. 응 잘 지내 행복하게. 속지는 않네. 속이지 못했네요. 아니 원래 전화를 잘 안 해. 뭐? 방송 켰다고 희영이?
형이 오늘 오전 6시에 일어나서 피곤했대. 좋댔다. 바바바바바바나나 바나나 요마하 하드베이크 내가 뭘 잘못했는지 요마하 하하하하베이크 no way 내가 안 했다 내간다고 난 인정 못한다고 재산나 보자고 모른 척해 삐끗삐끗삐끗 삐끗삐끗삐끗 삐끗삐끗 빨리 풀린다 근데 이거